친구랑 갔다고? 네. 하나 친구도 건물 좋아. 엄청 친해. 아니 그건 뭐 끼리끼리. 우리 엄청 친해요. 엄청 착해. 아, 착해. 친한 게 아니라 착해. 되게 좋아. 누가? 누나. 더 좋아. 더 좋아. 뭐 도와주고 다 도와줘. 도와주고서 밥 먹거라 해도 다 안 먹어. 눈 좀 보자. 잘생긴 눈 좀 보자. 아. 야. 와. 뭐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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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지? 호라 그러니까. 아니요. 호. 너 새끼. 좀 우리 맨날 먹던 걸로 주시고요. 아, 진짜 냉면 하나 주세요. 냉면 하나. 네. 나 하나. 혼자 먹자. 아, 블렌. 나 혼자 먹어. 아, 그래? 알았어. 안 나는 거.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죽겠어. 아주 블렌이 아주 고쳐가지고. 블렌 하나. 그때 먹으니까. 진짜. 계속 먹어. 우한 두 개에 냉면 하나. 형 소주 빨간 거. 계속 블렌 이렇게 한번 맡기더니 다시 부활했어. 블렌 바로 올려요? 블렌 완전히 바로 주세요. 같이. 블렌 먹으면. 원래 내가 냉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냉면을 좋아하다가 냄새 못하니까 안 먹게 됐어. 맛이 없었어. 근데 거기 한번 가고 나서 다시 냉면을 드셨어. 알죠? 냉면에 중독되는 그 느낌 알죠? 알아. 계속 먹고 싶어. 시원한 거. 물냉면. 아, 맨날 먹잖아. 맨날 2,900원이었어. 야, 너는 2,900원 아니라도 너는. 아,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아, 그게 없네. 어. 막걸리는 없네. 막걸리 땡긴다고요? 막걸리도 안 오는데. 어? 여기 하고. 어, 토끼 누나. 아, 누나.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일하고 계십니까? 와, 나 4시 반, 오후 4시 반에 일어났어. 어, 킴토끼님, 안녕. 4시 반이라서, 이제, 우리 에이퍼님하고서, 킴토리를 오라고 했는데, 내리면 다시 왔어요. 밥을 먹었는데, 네. 밥 먹으러 왔어요. 아, 왜냐면 지금 아침부터 잠깐자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야, 근데 아침부터 내가 비로우인으로 계속 들어와 있던 1인이 나인 거 몰랐지, 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그거, 거기 뭐야? 거기, 청자에서. 어? 거기 청자에서. 어디? 뭐? 청사에서 그 컴퓨터 들어가 있잖아. 편하게 켜놨죠. 뭐라고? 형 회사에다 켜놨잖아요. 어. 있어요. 아침에 켜놓고 있잖아. 어. 근데 배우고 있는 거. 근데 볼 사람이 어, 형밖에 없어요. 예, 킴 에이퍼요. 예, 그 형님 맞아요. 킴 에이퍼. 킴 떡기님. 어저께 니아랑 그거 밥 먹을 때도 이분 있지 않았나? 예. 맞지? 그러겠어. 사실 코다리 사는 거래. 코다리 여기서 하고. 네. 와. 여자들은 싹 붙잖아. 야, 너는 씨, 거기. 나는 거기. 너는 명함도 못 내밀어, 씨. 아, 나는 그냥 여자들. 음료수만 먹고 있는데도 줄 것 같아. 콜라랑 커피 두 개 먹고. 와. 야, 그래도 리아는 어떻게, 그, 저기, 뭐야. 턴은 안 구부러졌던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 내가 취했어. 취했는데, 취했는데 잘 들어갔고, 들어가서도 잔다고 해서 내 방 꼬들었어. 자고 있는데 꼬들어서 계속 내 방을 매일. 자고 나자. 그, 지금 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자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지. 안녕하세요. 세용. 네, 안녕하세요. 킴토끼님. 킴토끼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림동 고기마을. 어저께 축구 재밌었어요? 난리 났어? 아우, 야, 그냥. 뭐, 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란이 엘카도르야. 또, 그래도 엘카도르. 이란은 재미없었어. 아침 7시까지 마셨어요. 아침 7시까지 마시고. 세 장까지 다 했어. 아, 뭐.
나를 발견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스위치했는데 자기 손으로 하고 이쪽 역쪽으로 온 거야. 내가 왜 저기 여기 집이 다 있어. 하니까 끝까지 나를 대서. 와 대단하더라. 그 정신에도 나를 역까지 대서. 대단하네. 바로 전화했더니 집에 벌써 들어와요. 근데 잘 거래. 꺼버리. 저는 그냥 꺼버리. 잘 거야. 꺼버리죠. 다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집에 와도 방금 끼니까 뜨더라고. 그 하루 종일 잤잖아 이 새끼야 너는. 아니 나 자다 중간에 일하러 나왔어요. 나 아침에 오자마자 방금 켜놓고 방금 켜놓고 보이트를 만들어놓고 갔지. 그리고 일하고 바로 또 자려가는데 너 앞으로 보이트를 만들지 마. 아니 왔다 가 이 새끼야. 생각해 들어. 어? 생각해. 운명인가 생각해. 아니 구동해 씨 보이트를 해보는 자 야 다 먹었어요? 아. 저희가 지금 술 마셔서 이게 땡기나 봐. 그렇지. 죽겠어요. 아, 이번 주 일요일날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형님, 이번 주 일요일날 밤에라도 오면 돼요. 8시에. 야, 나 다음날 아침에 출근 안 하냐? 아, 일찍 가면 돼. 뭘 일찍 가? 아, 일찍 갈 거야. 안 나갔어, 일찍 가는 거 간 적이 있냐? 아니 우리 그게 아니고 있냐고, 아니 새끼야. 우리 2차로 밥 먹고 2차로 편의점에서 그 캠핑으로 이렇게 해서 그 해서 간단하게 먹고 제 토다리 엄마 10시에 가요. 밤 10시에 가. 같이 가면 돼. 토다리 엄마 출근이야. 지방 대구에서 토다리 엄마 10시 간다니까. 같이 가면 되니까 가면 돼. 어디 대구로 간다고? 어. 대구로 왜 가? 내가. 아니, 형 지금 대리로 가고. 호달이 엄마랑 같이 가고. 어때? 호달이 엄마랑 같이 가면 되잖아. 반찬 다 이제 얼어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호달이 엄마도 출근하는데 일하는데. 네. 형 뭐 선보러 가요? 아침에 산 거죠? 아침에 산 갔다가 오후에 오시면 돼. 나는 산 못 가. 나는 장소도 못 나가고 아침에는 못 나가고. 아, 모자 챙겼어? 가방 챙겼어? 아니 아침에 네. 아침에 상관없어요.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네. 나 토요일날 산에 갔다. 토요일날 산에 갔다. 토요일날 산에 갔다가 일요일날은 일 있어? 아니 일요일날은 갔다가 해고 훈련 갔다. 훈련 해고 훈련 자주 갔다. 약간 나이디가 무슨 어디만 샀지? 그게 우리 아니지. 당일치기 참 빡세다고요? 아, 토끼 누나 그쵸, 빡세죠. 근데 이 누나가 강남에서 볼일 보다가 온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좀 더 일찍 왔으면은. 아니, 근데 나는. 우리 카멜리아가 좀 더 뭐, 미리. 아니, 원래 이 약속이 먼저인 거는 알아, 나도. 이 약속을 먼저. 나도 확답을 안 했지만 이 약속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리아도 계속 얘기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나도 이 약속을 어기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 이 약속보다 중요한 게 앞날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게 왔잖아.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 약속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근데 이 약속도 그 약속도 언제인지 모르잖아. 시간대가 모르잖아. 시내 저녁때인데 나는 날 시간대란 말이야. 낮 시간이니까 낮 시간을 하고 갈 수가 있어.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성남에서 하니까 거기 또 가까워. 당일날 오래 만날 일이 없어요. 차 마시고 뭐 얘기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리고 다음에 또 제대로 만나면 되고. 그래 맞아. 준비 만날 일이 없어. 처음에 어디 갔는데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저녁에 전화 주세요. 끝나면 그냥 모시고
성남이. 뭘 못 씹어 가? 성남이잖아. 성남이? 성남 어떻게? 어? 내가 나와보자. 옆인데? 아, 그런가? 어. 아, 갈게 이걸로. 어, 진짜? 예. 나도 미리 준비하고 있을게. 형님 성남 그쪽 갈게. 그 성남 성남도 좀 가서 찍고. 미리 방금 찍으면서 얇은 성남 하다가 장소 이동해. 근데 그 맞습니다. 기회가 와가지고. 아, 근처에 아니 근처에 그 바깥에 있어. 근처가 어디인지 말해줘. 성남 어디인지 말해줘. 이거 내가 일본 안 되잖아. 아이씨. 아이 똑같이 저번에 여기다 놨는데 오늘 뭐가 그렇지? 그 들이밀지 말라고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앉으면 안 보여. 싫다고. 그러면 내 쪽으로 가잖아. 그럼 아예 그래. 생겼다고요? 공기가 왜 화력을 포함해놨어요. 일단 중불로 해놓거든요. 여기 사장이 고기 맛있겠다고? 아니 맛있죠. 냉면 오면 안 나와. 아 그래. 아 나는 난 좀 이따가 밥 먹어야지. 좀 이따가 먹어야지. 아 나 이거 먹으면 야 나 지금 요즘 다이어트 기간인데 자꾸 아 내가 먹을게 다 식구를 아 식구 때문에 막다. 네, 그 세계 미팅. 오후 세계 미팅하고 여러 가지 한다니까. 네, 아침까지 술 마시고. 야, 나 오늘 씨, 아이. 아, 머리 아프다. 아직까지 술 마시고 대단한 대단해요. 나도 내가 없대. 야 이거 뭐야? 양파야? 네. 여기다 넣어. 야채가 어 많이 됐어. 야 나 오늘 아씨 형님 뭐야? 어?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나요? 리아보다는 많고 리아보다 많고 그다음에 그냥 말아요 그냥 조지보다 많고 다 말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없어 몰라서 달라드릴까요? 아니 여기 마켓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혼자 먹겠습니다. 아 그래, 아 먹어. 아이씨 내면 어. 하나 다 먹고 왜냐면 나나 먹으면 또 그렇게 해보면 안 돼. 내가 불량 시켰는데 인형이 온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또 먹는 거야. 너 이게 이걸 완창해야 돼. 아 이 맛을 뭐 오빠는 뭔 오빠예요. 아유, 무시하게 같이 늙어가면 좋대. 아, 오빠, 그렇죠. 오빠긴 오빠죠. 오빠긴 오빠인데, 이제 뭐, 나이 서른 넘으면 뭐, 같이 늙어가는 저거죠. 대신에, 얘처럼, 어, 따라잡게 하자. 어? 따라잡게 하자. 그치. 또 알았다고 얼마나 이제. 그게 말이야. 야, 형, 요 근래, 요, 이번 년도에 너 안 만났으면 심심해서 뭔 재미로 살았을까? 아, 저도요. 저도 방송 많이 했어요. 방송 그냥 계속 방송에서. 이상한 거고, 백수 방송 이상한 방송은 어떻게든 됐을 거야. 이상한 방식, 이상한 스타일. 근데 형 만나서 야외 방송 많이 하는 거야. 진짜 이 형님 만나서 야외 방송 시작했어.
이 형님 안 났으면 방송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 형님 만나면 사람도 많이 보는 게 있고, 원래 만나야 좀 두려웠어요. 아. 친구할 수 없잖아요. 그 소연이 폭탄이 있어요. 얘는 말은 내가 처음에는 형이었다가 지금은 친구야, 친구. 이제는 친구, 친구처럼 대해. 아. 아, 친구는 아니죠. 뭐 아니지, 친구처럼 대하 아, 오늘 참치 진짜 맛있더라. 아, 이하가 참치. 아. 참치 사줬어? 맛있는 데도 갖고 왔어? 어, 엄청 맛있는 거. 근데 내가 기름집까지 다 맛을 봤거든. 근데 기름집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데 부작용이 생겼어. 갑자기 배가. 형이 더 맛있는 참치집 가서 해줄게. 진짜 제대로 A 에이프. 나중에 나중에 진짜 이만한 그 머리 있지 이렇게. 네. 머리 들어온 날 해체 수 없지. 네. 보여주고. 네. 너 그런 데 가면 뭐 꽃밥 준다. 이게 진짜 참치구나. 이거는 이거 가격 좀 세서 그렇지. 아니 형이 가격 센데 말고 그냥 참치 그 무한대표 있지 않아요? 야, 근데 난 안 찌레기예요? 찌레기예요 그거? 네. 근데 거기도 많이 먹던데 사람들. 무한 그것도 비싼데. 아, 그래 16일 날 봐야지. 뭐 토끼 놀라. 어? 들어오셨다. 아, 리아야. 그분이 오셨다. 어, 리아, 안녕. 안녕. 하이. 어, 리아. 어저께는 리아, 오늘은 아, 리아 에이퍼. 어저께는 리안의 아, 집중서. 야, 오늘은 오늘 냉면 엄청 땡긴다, 야. 와, 죽겠다. 아, 냉면 땡겨 죽겠어. 그래서 냉면 그냥 혼자 먹으려고. 이 형 안, 안 줄 거야. 혼자 먹으려고. 맛보고 완냉하려고. 죽겠어. 리아 기다렸어. 어, 바쁘구나. 와, 진짜 맛있다. 아침 7시까지 마셨지. 그리고 나는 집에서 자니까 6시까지 마셨나? 8시 반까지인가 그럴 거야. 그리고 내가 8시에 부탁했으니까 7시. 기억이 안 나요. 몇 시까지 먹었는지. 아무튼 8시 넘어서까지, 6시 반까지 먹었어. 너 안 피곤하니? 아, 피곤한데 재밌어요. 피곤한데 재밌어. 리아랑 있으니까 즐겁지. 사실은 리아랑, 리아가 취할 때가 진짜 귀엽고. 졸라 귀여워. 다 취했는데,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나 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 취한 상황에서도. 졸라 귀여워. 비틴거리면서, 어, 졸라 귀여워. 완전 귀여워. 비틴거리면서, 어, 나 끝까지, 어, 바르다 줬어. 와, 장난 아니야. 정신이 비틴거리면서, 이거, 자기도 비틴거리면서 같이 집에 갔어. 차를 갔대, 전화하니까.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참치도 진짜 최고급 참치잖아. 진짜 맛있는 거. 그것도 진짜 맛있는 거. 자기들은 안 먹고 나만 먹으려고. 아, 김밥도 진짜 맛있어. 야, 김밥은 거기서 산 거 아니야? 응. 참치집에 김밥인데 김밥 2,000원. 대박 회자야. 김밥은 2,000원. 참치집에서. 오, 쌍꺼풀님? 쌍꺼풀님, 안녕하십니까? 꺼풀님. 와. 와요. 근데, 오늘 진짜 맛있어. 지금 시켜도 진짜 맛있어. 그리고 치킨도 먹었어. 치킨. 깡치킨. 치킨도 먹었어. 나 아침에 치킨. 라면도 먹었어. 형님이 좋아하는 해장도 있어. 라면 약간 라면까지 먹었어. 와, 제대로다. 제대로. 아니, 풀코스로 먹었네, 아주 그냥. 아, 나는 못 먹을, 배불러 못 먹는다는데. 아무튼 중립으로 다 먹어. 과일도 먹고 파인애플도 먹고. 아, 그냥 편의점에서 먹어도 풀코스로 먹어. 마른한 잡지. 풀 먹으니까는 이게 냉면이 엄청 땡긴다, 리아야. 냉면이 진짜 미친다.
애들이 꼴랑 두 병 먹고 마시고 무슨 애들이 그치 애들이 한 2.5병 먹었지 무슨 놈의 술이 채워줘서 아 근데 나 여기 화장실 갔는데 얼굴이 완전 녹아 내렸던데 술이 완전 지금 떡이 돼갖고 와 두 캔만 먹었어? 아 난 이제 한 캔만 먹을래 난 16일날 그냥 한 캔 오셔갖고 좀 쉬었다가 한 캔 먹고 유형 갈것 같아 괜히 많이 먹을 필요 없어 장기혁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도 될 것 같아 시기할 때 간단하게 그 갔다가 근데 내 장기혁 가면 좀 위험한 게 금방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까지만 아침까지 아마 있는 게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장기혁 야 장타야 쟤네 무조건 장타야 장타가 아니고 이때까지 장기혁 가고 아 저녁 그날 저녁에 갔다가 장타야 그날 저녁에 나온 적이 있어? 그날 저녁에 갔다 그날 아침에 나 다음 날 무조건 아침에 나왔지 미안은 아 그냥 짧게 끝나냐고 장타야 이게. 짧게 끝날 수 없어요 아침까지야 와 우리 로준이 아, 재밌더라 그래 미네들이랑 같이 술 내 찌방으로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한 거야? 내 말 아닌데 내가 얘기했지 아 찐방 갈 수도 있는데 나 너네 집 찐방 갔다 너네 집 밑에 찐방 갔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거기 누구나 왔대 너님 명이니까 뭐 다른 거 촬영했대 거기 근데 나 보고 왔대 리아야 밥 먹었어? 리아야 너 해장을 해야지 어떻게 나는 해장 냉면으로 하고 있는데 나 4시 반에 나왔어 리아야 넌 4시 반에 도착 4시 반에 나왔는데 왜 지금 도착했어? 8시 일해야지 일어나서 원래 7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6시 반까지 일하면 8시까지 오는 거고 7시 반까지 일하면 8시 반까지 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올 수가 없지. 일을 해도 되고, 나도 맥주도 아니잖아. 그냥 뭐 잠자고 바로 온다고? 그 뭐 하려고 그래? 얼굴 해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물만, 그치? 물 땡기지. 나는 물냉면 땡겨. 그 다음날. 우리 그때 일요일 날 부산하고 갔던 적 그날 있지? 그날 아침에 내가 해보시다는 지각을 다 하고 아침에 갔다가 지각을 다 하고 야, 가가지고 하루 종일 시체로 있었잖아 시체로 냉면하고 삼겹살하고 시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이 물도하고 담배 한번에다가 아 형님 어쩔 수 없는데 이거 그냥 다 먹을 거예요? 새끼야 이겼어요 아 너는 이거 냉면 안 돼 너는 먹자. 어저께 참치 먹고 아. 오늘 해장으로 냉면 먹고 아. 아주 그냥 뭐가 났구나 뭐가 났어 이거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국물을 두 개를 먹었네 그거는 술 먹고 나서 진짜 까비 왔다 간 거 아니야? 까비 안 왔어요, 오늘은. 근데 까비 오늘 방송하더라. 냅둬요, 까비는 나중에. 나 혼자 갖고 다니고 있으면 돌아와요. 갑자기 돌아와. 까비는 형이 좀 뭐라 할 게 있어? 얘는 여자들 때 알지. 거기 뭐라고. 형이. 대학에 바로 왔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까비한테 뭐라고 그럴 게 좀 있어. 아, 새끼가 아주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서 그 세상 무서운지 모르게 보는구만 그거 조심해서 법적인 문제야 새끼 안전해 법적인 그런 약간 이상한 느낌 이거 그냥 리아나 저기 뭐야 로즈가 꼭 참고 있어서 그렇지 참았어 리아가 걸렸어. 원래 참았어요 리아가 원래 문제한 여자인데 리아가 나 때문에 참아 그렇지 리아 방에서도 이렇게 돼 응? 리아 방에서도 지가 욕을 하고 있대 그래서 어이가 없어 아니 다른 방송으로 누가 욕을 하는 거야?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방송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네 방에 와가지고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확인을 안 하니까 저도 안 하니까 리아 방에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걸 확인해달라고 봐달라고 인증이 좀 나를 교감 좀 하자 했는데 리아 거절해. 너는 좀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욕을 하고 아니지 소동을 안 줘. 지 말대로 안 해. 완전 리아가 미안하네 리아. 리아 미안하다. 아, 그건 미리 내가 단골을 치고서 했었어야 돼. 네가 해. 네가 알아서 해. 아, 그 리아가 마지막에 라면 먹는데 너무 귀엽다. 내가 라면 되게 좋아. 뭐? 라면 되게 좋아. 아, 먹어. 새처럼 받아먹어. 새가,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먹이듯이. 야. 리아가 아기새고 내가 어미새. 아, 귀엽지. 엄청 귀엽지. 너 로즈가 앞에 있었냐? 로즈 없었어. 그래, 갑자기 나갔어. 로즈 집에 갔어, 갑자기. 아침 거의 30분 전에 나갔어. 우리 누구보다 30분 전에 먼저 갔어. 바로 그냥 빨리 없었어. 아니, 이해할 때는 얘기하고 갔겠지. 얘기하고 갔겠지. 그냥 가서 카톡으로 미아랑 막 했어. 미아가 무서운 거야. 아니, 몰라요. 갑자기 시간이 많이 되고 술이 많이 취했는지 그냥 갑자기 벌떡 갔더니 기소본능. 그렇지. 로즈도 기소본능.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야, 다들 죽인 거 아니야. 어떻게 바로 가. 놀다가도 바로 갔어. 나이가 어릴 거야, 아마 한. 누구야? 한. 로즈? 아니, 말고, 그. 꽃가비. 아, 꽃가비 얘기하지 마. 나이 얘기해. 나 몰라. 좋아하는 나이 나도 몰라. 얘기 안 했잖아. 나 내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목소리만으로도 내가 들어봤을 때는. 나이 한 얼마 정도 어릴 것 같아? 20대? 너보다는 어려. 어쨌든, 너보다는 어려. 아, 그래요? 어, 너보다는 어리고. 너보다 어리고. 20대는 아니야. 30대인데, 너보다는 어려. 일단. 그렇게 많이 어리지 않아요? 3대 초반이야. 그렇게 많이 어리지 않아요? 3대 초반이야. 많이 어리지 않아요? 아, 그래, 어쨌든. 3대 초반이야. 그래도 어쨌든 너보다 어려. 기소본능이 아쉽다. 여자는 기소본능이 있어갖고, 그냥 가버려. 아니, 다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은, 남자는 다 어린애야. 너나 나나, 아직 어린애야. 나나? 아직 샤프다 그것들이 조선시대로 치면은 대패 주세요. 대패. 대패요. 대패로? 이것도 좀 주세요. 나는 그렇게 도망가면은 그래도 숙값은 계산하고 도망가는데. 그게 우리 내 친구들, 네 친구들 나랑 내 술 취한 것을 다 봤거든 친구들이. 그 내 친구들 술 취한 것들을 내가 다 봤거든. 아, 먼저 갔대. 근데 항상 먼저 가잖아. 먼저 간 놈이 무조건 술값 다 내가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암묵적인 룰이야. 안 그러면은 우리 조직에서 제명이야. 제명. 그 매너인데 매너가. 그렇지 매너 그걸. 그 매너를 가리키는 거야. 그런 조직에서. 어, 남자 조직에서 가리키는 거야. 좋은 방법인데. 대신에 나가는 대신에 일찍 갈 거면은 일찍 나 일찍 간다. 최대한 빨리 일찍 가면 계산이 덜 나와. 최대한 빨리 그치, 가면. 그렇지. 최대한 빨리 가면은. 그냥 밥만 먹고 나면 밥만 내면 돼. 그렇지. 밥만 내면 돼. 그렇지. 진짜 안 가고 그냥. 그렇지. 뭐 중간에 갖게 되면 그냥 밥하고 소주값만 내고. 그래. 그렇지. 밥까지 그냥. 아, 몇만 원이면 끝났는데 오래 있으면 이제 몇만 원, 20만 원 이렇게 30만 원 남을 때요. 난리야, 난리야, 그러면. 다음날 뭐. 아, 그래서 이놈들이 어떤 생각이 되냐면 끝까지 남는 거야. 아침 이거 그 값을 먼저 내고 나가기 싫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 같이 가면은 아니라 어차피 중간에 나가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다 같이 가면은 회비로 계산을 총무가 회비를 걷어서 회비로 내거든. 이미 거쳐있지 회비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일요일날 오는 거죠? 금요일날 오후에 성남에서 내가 아니지 불참이지.
국산물 가능성이 좀 크지. 잘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16일 날 그 일 보시고 성남에서 만약에 끝나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형님 데리러 갈게요, 성남으로. 오케이? 뭘로 데리러 오게? 아, 내가 지하철 타고 갈게요, 바로. 아, 성남에서. 아, 아니, 진짜. 성남에서 있다가 바로 장지로 데리고 갈게, 이 형님. 근데 이봉님이 근데 확실하게 몇 시에 끝날지 몰라. 그건 몰라요. 이 형님이 그, 뭐, 일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 아, 잘 되면 같이 오고, 못 되면 와요. 아무튼, 내가 연락해보고, 뭐, 이 형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뭔가 일이 복잡해져갖고, 늦게 오면은 못 갈 수도 있는데, 늦게라도 내가 왔으면 좋겠으니까. 네, 네, 나 오랜만에 내일 백화점 가서 옷 살라고. 아, 옷 사야지. 그냥 양복 같은 거 입으시면 돼. 아, 양복 입지 말래. 양복은 저기만 선생님들이. 양복도 좀 약간 세미하게. 그것도 입지 말래. 아, 그래도 그게 깔끔해요. 나이 좀 있으면 양복이 제일 나아요. 양복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캐주얼은 그냥 양복이 제일 나아. 정장은 그런 게 제일 나아. 봐라, 미안해. 양복 지지야? 양복 지지야, 은잖아. 나 양복 좋아하는데. 봐. 그래요? 캐주얼이 더 좋아. 캐주얼 영화기 입어? 어, 영화기 입어. 여자들. 여자가 좋았지. 여자가 좋았지. 전부 다, 다 양복 입지 말라 그러. 아, 그럼 저 말 들어야 돼. 그럼. 이 말 들어야 돼. 아니, 난 벌써 다 했어. 아, 다 코디해줬어요? 주변에. 그래, 주변이. 그렇지. 조언 해줬어? 조언을 다 해줬지. 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라? 응, 어떻게 해라. 하고서. 난방, 야, 아, 난방 좀 깔끔한 거, 메이크업. 야, 나는. 내 주변에 시누이가 네 명이, 다섯 명 있어, 다섯 명이. 그냥. 시누이들이 아주 그냥. 난방 입으네, 난방. 난방에 그냥 면바지 입고, 청바지? 청바지. 난방에 그냥 검정색 바지. 시누이들, 나이대도 다양해. 난방이 깔끔하게 입고. 별 많은 왕언니가 오셨어요. 저거 봐. 캐주얼도 되게 좀 깔끔하게 입으라는 거지, 난방 입으라는 거는. 캐주얼도 깔끔하게 입고. 티셔츠 같은 거 입지 말고. 괜히 뭐, 부인의 이런 거 입지 말고. 여름이라고. 이빨 난방 이렇게 팔 접어갖고. 안에 흰색 티 입고? 어. 깔끔하게. 흰색 티 안 입어도 돼요. 요즘에 흰색 티 안 입어도 돼요. 안에 흰색 티 안 입어도 돼요. 나 작년에 선볼 때 흰색 티에 난방 이 말한 대로 하얀색 파란색 있잖아요. 난방 같은 거 파란색 나와 깨끗하게 그런 색 난방에다가 바지 면바지 그렇게 입고 나갔는데 퇴짜 맞았거든? 퇴짜를 뭐 퇴짜 맞게 뭘로 했어? 에코드 신청이 안 됐거든? 아 먼저 연락을 하셨는데 그렇지 또 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연락이 없어? 그쪽에서 싫대. 왜? 그냥? 몰라. 사람 싫은 거 이유 없어? 어, 사람 싫은 거 이유 없어. 그럼 끝난 거지 뭐 어떡하라고. 싫은 거 매달리지 마세요. 다른 일 그래서, 그래서 뒤도 안 들어보고 전화번호 지웠어. 뛰어버렸어? 어? 뛰어버렸어? 전화번호 지웠어? 옷은 잊어먹었어. 아, 잘 됐네. 아, 전화번호 위에 난방은 잊어먹었어. 전화번호 지워버린 게 제일 좋아. 왜냐면 괜히 생기면 기분 나빠. 전화번호 번호만 해도 쳐다만 봐도 스트레스. 아, 지워버려. 괜찮아. 빨리 안 먹어. 들더라도. 이거는 들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네 보고 뭐라 했니? 간단해. 이거라도 돼. 맛있다. 맛있다. 아. 야, 옛날에 나 회사 그만두면서 꼬불 쳐도 났던 돈하고 이번에 다음 달에 보너스 받는 그 돈하고 합쳐가지고서 내년도 히말라야 갈 거 계획
그 저기 뭐야 저거 해야 되겠다.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서 그거 좀 알아보느라고 너 오기 전에 그거 그런 거 좀 알아보려고 뭐 이제 그거 하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 저기 뭐야 협력업체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어. 내가 뭐 몇 가지 좀 시켜놓고 퇴근을 했거든. 일 관련해갖고 퇴근. 전화가 왔어. 네. 안 된다고. 아, 일이 안 됐어요. 그런 건가? 열받아갖고 내가 그랬어. 아, 예, 알, 그래요. 그렇죠. 아, 그, 뭐, 이때까지 하시는데 고생하셨어요. 그만 정리 다 하시고요. 정리 빨리 하시고요. 얼른 퇴근하십시오. 제가 내일 가갖고 사무실 가서 네. 제가 내일 처리할게요. 네. 야, 그거, 야, 그거 하나 처리 못 해가지고서, 씨. 아우, 열받아. 열받네. 면바지에 난방 입어. 오케이. 알겠어. 리아야, 면바지에 난방 입을게. 리아 말 들어야 할 거야. 면바지에 난방. 백화점 가서 면바지에 난방 살게. 좀 연한 색으로 입는 거. 야 이거 날라갔던데? 뭐 셀러드? 아, 하나만 떨어졌어. 똑바로 안 올려? 어느 거를 이 나쁜 걸 시켜. 리아야 하늘색 안 좋아? 하늘색 작년에 손 볼 때 딱지 맞은 색깔이라니까? 하늘색이라서 얘 이제 나 괴롭힌다. 백바지는 뭐래? 티나요. 백바지는 약간 뽑아요. 잘 입어. 백바지 보면은 잘 입으면 그렇지. 나는 백바지는 야 나는 백바지 보면 막 저기 뭐야 흰색 돼지 같단 말이야. 안 돼. 절대로. 백바지에다가 그러니까 파스텔 하늘 그 색깔 위에 난방을 입어가지고서 내가 파스텔 하늘 백바지에다가 핑크색, 야. 이런 거 골프 티 같은 거 입으면 우리나라 친나가 친나가 알려준 여자가 좋아하는 그 파스텔 하늘색 그 위에 난방 셔츠를 접어갖고 입고 갔었거든. 안에 흰색 그 티를 받쳐 입고 밑에는 그 저 화토색 그러니까 면바지 베이지색 그치? 베이지색이 아재 패션. 뭐라고? 10년 전 패션이었지. 그 폴로 패션, 폴로 옛날에. 옛날에 10년 전에. 이거를 어떻게, 야, 얘 좀 죽여. 10년 전에 폴로 난방에다가 그 폴로 면바지 그 시절, 그 픽업할 때 내가 판자 픽업할 때 그때 패션. 요즘 패션이 아니고, 요즘 면바지 아니고. 요즘 면바지 아니고. 그럼. 청바지래. 요즘 면바지가 잘 안 돼. 패션은 돌고 도는 거야, 이 새끼야. 시끄러워. 나 이때까지 청바지 입었어, 이 새끼야. 아, 알어? 니아가 형이 되는 진짜 잘 알아. 얘 머리도 좋았고, 가격. 네? 히말라야 가는 것도 봐야 되나? 나도 몰랐어. 아, 니아 또 얘기했다. 손 보러 갔다고. 니아 귀엽죠? 근데요. 왜? 엄청 착해. 나는 날개 없는 천사인 줄 알았어. 날개 그랬잖아.
야, 날개를 어디다 가? 근데 어저께 날개 달고 왔는데. 에이씨, 날개. 어디 날개 있었는데? 날개, 로즈한테 줬다니까. 아니, 어저께 날개. 맞아, 로즈한테 줘버렸어. 니가 어저께 날개 있었어. 내가 바로 옆에 앉았는데. 날개 내가 날개 좀 만졌어, 내가. 어, 그래? 오빠가 얘기했잖아. 그래, 손 봐. 어? 맞아요, 날개, 운전 날개. 아무튼, 16일 날, 봐야 돼요. 아이, 16일 고소하지 마. 대신에, 나는 저것만 할게. 나 딱 얘기할게. 여기서 얘기할게. 리아도 있고, 여기 다 있잖아. 다 여기서. 아, 그래? 어? 밥만 먹고. 아니, 밥만 먹고, 2차, 리아가 계산하라는 계산만 딱 하고, 아, 2차에서 버려 간다고? 그러네. 어, 그러고 나서 얼른 빠질게. 그러네. 당연히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현장에 돼. 대신 지원금을 좀 더 줄게.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일단은 와요, 일단 와.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일단 와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아, 그래도 대선할 사람한테 지원금을 좀 든든하게 줘야 그래도 힘이 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아니 근데 우리 그리고 오래 안 먹을 거예요 어차피 토끼님도 10시에 가는데 오래 안 먹어요 오래 안 먹는 거 아니 오빠 옆 테이블에서 먹을게 야 내 옆 테이블에서 안 먹어도 돼 같이 무슨 아 같이 오라고 그치 같이 올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내 하는 꼬라지 보니 토끼도 10시 반에 간다니까 형님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일찍 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아. 토끼님 갈 때 같이 가면 돼 10시에 간다니까 어. 맥주 마시다가 형님도 마시다가 10시에 같이 가면 돼 아니야 나는 마시다가 있으면 엉덩이가 무거워서 안 일어나게 됐어 일단 와요 안 가. 리아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와, 형님 약속했다. 16일 날 갈게. 간대요. 리아야. 16일 날 꼭 갈게. 리아야, 이 형님 약속했어. 간대. 16일 날 뭔데? 대체인데. 어, 그래, 그래. 와, 약속했어. 형 약속하면. 짱 좋아, 짱 좋아, 짱 좋아. 짱 좋아. 됐지, 이제. 이제 빼도 박도 못하지. 이거 증명자로 다 나갔지. 그치? 와. 늦어도 여자 뜨게 간대. 플래시 짱 좋아, 플래시 짱 좋아. 아니, 이하로 예뻐. 진짜 이하 되게. 예쁘다고요? 응, 리아 예뻐. 되게 미인이야. 사랑하는 거예요?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너는 남녀 관계가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당장 뭐 사랑하는 그런 관계. 나 처음부터 관계 반했는데. 아, 그거는. 처음에 흉가 갈 때. 아니, 그거는 당연히 너는. 너무 럭셔리해갖고, 운동 많이 하셔갖고, 굉장히 건강하고, 그게 반했는데? 아, 그거는. 호가 그런 커피까지 줬어 커피까지 줬어 아 그러니까 호는 그럴 수 있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랑에 빠졌어 어? 사랑에 저는 반하셨어 형은 아니고 아 나 첫인상이 처음에 딱 만났던 그 첫인상을 아직 잊지도 못해 언제 초학생? 아니 말고 리아를 생일날? 운동이 생일날? 운동이 만났나? 운동이 생일날? 맞지, 운동이 생일날. 어. 그날 거기 갔을 때. 예약. 예약 딱 해놨고, 그 첫인상은. 잊지도 못했어. 리더십 있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뭐랄까? 멋있어. 남자가. 멋있기도 해요, 하고. 아니, 근데,
다른 문 남성이, 좋은 남성이 리아랑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 어느 순간에. 몇 번이요? 어? 몇 번이요? 리아. 그래, 허니랑. 어?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잠깐만. 리아 내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야, 이거 누구야? 야, 잠깐만 있어봐. 이거 누구야? 왔어요? 누구야? 야, 인사해. 야, 인사 박아라. 얼른, 꽃가비. 꽃가비 형하고 나중에 통화 좀 하자. 어? 아니, 저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저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미안해. 꽃가비 빠에 채팅 쳐. 꽃가비 채팅 쳐. 저 혼자 짝사랑하는 겁니다. 자제심 쪽대네. 그, 저기, 뭐야.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긴 하지만. 네, 잘 지낼 거예요. 걱정이 전... 마세요. 왜냐면,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그냥 같이 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놓으면은 암세기 때문에 굉장히 빡세요. 봐라. 리아는 인간 대 인간이야. 인간 대 인간. 와, 손을 거버리네. 손을. 어. 바로 거버리네. 손 그으면은 더 자주 가야겠네. 어, 그렇지. 부담 없이 자주 가야겠네. 맨날 가야겠네. 어, 어차피 손 그었으니까 뭐. 그러다가 뭐, 전문. 야, 그러다가 저 못한다. 아, 손 그었는데 뭐. 그냥 인간 된 건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밤새지 말아. 밤새지 마. 와, 손 그으면 더 편해. 어, 자주 가면 돼. 자주 만나면 돼. 커피 마시러 가고, 뭐, 안 먹으러 가고, 같이. 가끔 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면 되지. 가까운데 뭐. 인간 대 인간이지. 어, 여기 와요. 장문이다. 저? 뭐야? 욕설인가? 뭐냐? 안 뭐야? 보여. 잠깐만. 뒤져라, 그죠? 네, 네, 네. 어, 사고를 뒤지네. 자, 강퇴하지 마봐. 강퇴하지 마봐. 어제처럼. 이거 저녁에 강퇴하지 마. 강퇴하지 마. 글씨 없어지니까. 강퇴하지 마. 강퇴하지 마. 일단 글씨를 놔둬. 여자, 앨범도 보고 있어. 하고, 뉴스토로 하고 뒤지네. 로 뒤져버리고 친구가 친구가이다. 강퇴하지 마. 놀고 먹어. 너랑 연습하자. 아주 놀고들 네. 강퇴하지 말고 글씨 남겨라. 처음에 뭐 열렬들 뉴스톰 사고 나서 뒤져라 그냥. 와, 여기 사람이야? 야, 이거 야, 그 이거를 형한테 하는 저주냐 아니면 허언이한테 하는 저주냐? 저거는 사람 죽으라고 하는 거지. 저는 이제 고소야. 어, 되게 끝났대. 어. 저장에 다시 보기 저장할게요. 잘라놓고.